안녕하세요. 제1회 아시안 탑밴드 최종 라운드 MC를 맡은 자이로입니다. 네, 글로벌 파워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밴드.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로 파이널 라운드에 출전할 밴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종 라운드는 각 팀당 두 개의 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무대는 커버곡 미션, 2차 무대는 본인 밴드곡 미션. 두 번의 경연 점수를 합산해 최종 1위가 결정되는데요. 심사위원 점수 100점씩,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10점씩, 각 무대당 총 88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실 심사위원 그리고 국민 랜선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오늘 심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 네 분도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밴드가 나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탑5에 선정되신 다섯 팀 모두 최고의 기량과 정말 멋진 무대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즐기고 싶어요. 심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100% 다하는 그 모습을 저도 함께 여기서 즐기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 확실하게 즐겨주시고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 라운드에는 올라온 다섯 팀에게는 우승과 상관없이 광주 MBC 난장에 출연 기회와 아시아 8개국 음악 프로그램 및 페스티벌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영광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 탑밴드 최종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연 미션 곡으로 선정한 곡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라는 곡입니다. How you like that? 그 미션 곡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좀 편곡에 용이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블랙핑크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블랙핑크 한다! 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네. 다른 뭐 편곡적인 이유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결정을 아 뭐 사실 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네. 그거는 몰랐던 사실이네요. 실망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What's up? I'm right back 방아쇠를 cut back Plain Jane get hijacked Don't like me 난 tell me how you like that 깜짝만 이곳에 shine like the star 그 미소를 띄며 Goodbye 지갑이 웃어라 골전 울게 야 너희 하나 둘 셋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Good old like tha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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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Good old like tha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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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Good old like tha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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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처음 초반부에는 How Do You Like That이라는 곡의 원곡에 제가 너무 이렇게 그걸 찾아내려고 했는지 적응이 좀 안 됐었는데 중반부부터 아 이게 트리스가 생각했던 이 곡의 재해석이구나 Synth Rock처럼 편곡을 해주셨던 그 어떤 팩이라고 할까요? 그런 도전이라 할까? 이게 점점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특히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드러머 신영권 씨의 드러밍이 정말 이 팀이 락 밴드인지 아니면 신스팝 밴드인지 좀 모호해질 만큼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재해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음악은 디지털스러운데 보컬만 굉장히 아날로그하다 보니까 약간 겉돈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펙터를 씀으로써 딱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너무 미디 사용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본인들 연주의 절반 이상은 미디 사운드 아닐까요? 운전자 약간 제가 너무 구식인가요? 요즘 약간 클래시컬한 밴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제 저도 모르는 편견 같은 게 좀 생겼는데 아무튼 본인들 정체성에 맞는 어떤 그런 음악을 좋은 편곡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점수 집계가 끝났습니다. 과연 1번 트리스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558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 숫자가 큰 거 보니까 이 정도면 황송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커버곡은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입니다. 가장 저희 스타일을 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곡이었고요. 이 노래를 편곡할 때 저희 느낌을 정말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펑크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우린 서로가 모르는 게 없는 사인걸 이토록 많이 나나나나나 like 나나나나나 우리 사이 밀 따위 silly 없는 girl 다 봤지 이미 high high with body like been burning from bullshit 요즘 오늘도 내일 다른 아는 옷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고 역사까지 전부 알고 있는 널 절대 그럴 리는 없어 난 never ever 그래 고민해 무인도에 어느 날 떨어진 거야 둘만 남게 됐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내겐 얘기 못해 절대로 살짝 설렜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널 보면서 심장이 뛴 건 Back it up, back it up 이렇게 서 있어 누군가였던 게 문제야 아니야 그게 대체 왜 죄야 선을 넘은 거야 After later 오늘 내리라 여긴 friend John 무인도에 어느 날 떨어진 거야 둘만 남게 됐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네,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하네요.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406호 프로젝트만의 설렘 가득한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이번 무대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저희 스타일대로 좀 즐기자라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네, 살짝 설렌 게 아니라 무척 설렜던 것 같은데요. 네. 무척 설렜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잘 들었습니다. 아, 1라운드? 그때부터 훨씬 좋네요. 좋고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편곡도 아주 멋졌고 연주들도 정말 잘하는데 그루브가 좀 급하다 그럴까요?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 개개인의 실력은 정말 출중하신 것 같고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평균 평소 실력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특히 키보디스트 소영 씨의 컴핑이 굉장히 인상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평범해질 수 있는 그런 밴드 세션을 조금 더 개성 있게 만들어준, 저도 지난번 1라운드 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연주에 좀 빠질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베이시스트 수윤 씨가 이 그루비한 곡에 한번 뜯어주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에서 아쉬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밴드거든요. 근데 오늘 저의 기대를 정말 저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살짝 설렜어 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설렜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406 프로젝트의 무대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406호 프로젝트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또 순위가 바뀌었을지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653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 어떻게 이제 순위에 만족하시는지? 네, 만족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1위인 거니까요.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문화도시 나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 탑밴드, 다음은 스트릿건즈의 무대 함께 보시죠. 저희 스트릿건즈가 오늘 커버할 곡은 화사의 마리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저희가 한번 사이코빌리라는 장르로 바꿔봤어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다 해봤지, 해보기야. 다 해봤어요. 다 시도해봤고 아, 돌겠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 사이코빌리라는 장르를 공중파에서 연주를 하는 게 저희가 최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fake, 시크, 시크,
꺾고 싶다면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내림도 없어 여유도 없고 맘을 더럽히지마 타락하기엔 아직 일러 마리아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마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릿 건스 같은 밴드는 사실 굉장히 희귀한 밴드예요. 이 락카빌리 하는 밴드 자체가 세계적으로 봐서도 많지 않아요. 좀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릿 건스한테 락카빌리 스타일 이외에 다른 걸 보고 싶진 않아요. 같은 뭐 그 곡을 하더라도 편곡을 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릿 건스가 나오면 그냥 그들이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또 한 곡 하잖아요. 자기들 본인들 곡 하잖아요. 그때 한번 정말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기대치는 가장 높았거든요. 와, 이렇게 만나면은 굉장히 더 재미있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무난한 방어전 같은 그런 것을 보는 느낌이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녹화 때 수천혜 씨 만나서 남편 되시는 로이 씨 만났다고 막 자랑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곡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연에서 사실 이렇게 원곡 파괴 정도의 편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락앤롤러들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들으면서 달리는 차 안에서 평야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는 막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바깥 풍경은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신나게 편곡하셨고 신나게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데 그 의도하신 것만큼 신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 무대가 더 남아 있으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순위가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3번 스트릿 건즈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627점으로 현재 2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2위이신데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뭐 요즘같이 공연도 없는 시기에 무대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또 이렇게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W24의 커버곡은 영탁 선배님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저희 W24가 보통 리듬감과 좀 빠른 곡을 좀 선호하고 재미있는 가사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저희 스타일로 조금 더 풀어내면 영탁 선배님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유쾌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곡을 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저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무대이기도 하고 3라운드에서는 열심히 저희 무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점수!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잔다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영신네 나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은 무슨 곳이라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술은 못한다매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넌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앞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눈을 의심해봐도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편견이 아주 박살나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 곡을 선곡했다 그랬을 때 뭔가 제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우선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그 아주 캐치한 후렴구의 코드 체인지를 한 부분이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컬리스트 정호원 씨가 뭐랄까 정말 공연용 아이돌의 프론트맨으로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정말 미련 없이 다 보여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정말 지난 1라운드 때보다 더 제가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저는 아무튼 오늘 들었던 곡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편곡을 따로 해준 사람 있나? 그 아니죠. 3일 동안 아침 8시까지 저희 5명이서 안 나와서 아니 정말 굉장히 기발하고 아 이 친구들이 크게 되겠다. 와 감사합니다. 밴드형 BTS가 돼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습량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뭐 그냥 계속 모여서 작업하고 편곡하고 회의하고 피드백하고 또 수정하고 진짜 밤낮이 없이 그냥 계속 해가지고. 저는 아까 그 신대철 선배님께서 이제 밴드계의 BTS 말씀하셨는데 극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정말 잘 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4번 W24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774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뒤엎었던 그 순간도 진짜 열심히 한 그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편곡을 뒤엎었던 그 순간도 생각이 나고 아무 말도 않고 30분 동안 있었던 그 순간도 생각이 나고 평가하다 싸웠던 그 순간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 때문에 싸우셨죠? 이 의견 충돌이 아무래도 밴드다 보니까 말싸움으로 끝나셨나요 혹시? 네, 감사하게도 그 정도로 무마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몇점 예상하십니까? 879점. 아니 다시 한번 안돼 안돼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해 그럼. 879점. 다음은 K-POP 대표 걸그룹 레드벨벳의 사이코를 커버한 5번 루아멜 무대를 함께 보시죠.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우리 보고 말해 자꾸.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지금 또 들어봐도 약간 젠트 느낌도 나고요. 제가 젠트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까 8연 기타였나요? 지금 7연입니다. 7연이에요? 그런 밴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젠트 스타일은 아니지만 약간 포스트락하고 젠트하고 그 중간쯤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기타 구성할 때 메탈코어적인 요소를 섞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리더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는 리더가 없는 제재입니다. 그저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해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뿐입니다. 재밌네요, 그것도. 또 오늘 좋았던 건 보컬리스트가 굉장히 장악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편곡 쪽에서 좋은 칭찬도 받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 후반부 브릿지에서 나왔던 파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쩌면 조금 더 곡의 정서를 그런 쪽으로 더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살짝의 편곡적인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1라운드 때 루아멜의 존재를 처음 알고 굉장히 팬이 되었는데요. 남아있는 두 번째 오리지널 공연 무대 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 전체가 좀 약간 내성적이에요? 네. 그죠?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네, 다들 숫기가 없고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사평지에도 제 감상평을 쓴 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휘준 씨 이거였거든요. 소리는 있는데 마음이 저에게 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음악은 너무 훌륭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연 5번 루아멜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또 순위가 바뀌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656점으로 현재 2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 탑밴드 커버곡 미션을 마친 현재 순위는요. 5위 트리스, 4위 스트릿건즈, 3위 406호 프로젝트, 2위 루아멜, 그리고 1위는 바로 W24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무대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 변동이 가능하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는 미래, 나주에서 아시안 탑밴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심사위원분들 나주 직접 와보니 어떠세요? 저는 나주를 예전에 공연하러 왔었는데 네네. 여기 지금 영상문화센터도 너무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아주 나주 정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2차 무대 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무대 미션은 본인 밴드 곡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들의 곡인 만큼 의미가 더 뜻깊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청량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신스팝 밴드 1번 트리스의 스피드레이서. 스피드레이서는 같은 제목의 옛날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만화 영화의 감성으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자라는 모티브로 처음에 곡으로 시작을 했고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네,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Tell me how to break. Tell me I don't need another, another take. Teach me how to say, to get it out my head. No honest days. I'm running in the night with you. Speedway breaks the ceiling. Fire exploding time. Nothing left to lose. I'm running in the night with you. Chasing shadows. Lights goes out in time. Nothing left to lose. I'm running in the night with you. I'm running in the night with you. I'm running in the night with you. 네, 속도감 있는 사운드와 멜로디로 가득 찼던 트리스의 무대.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80년대의 향수가 저한테는 굉장히 밀려왔던 곡이었는데 경연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떤 순위에 상관없이 본인들만의 음악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어떤 멋진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항상 처음에 하죠? 트리스는? 뭐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게요. 이번에는 네. 투표로 뽑혔다고 알고 있는데 투표로? 네. 저희가 왜 투표로 뽑혔을까요? 그 탈락자들의 투표로 인해서 뽑히셨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 마친 소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하면서 이제 많은 뮤지션들 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최종 결과는 2차 무대가 모두 끝난 후 공개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를 저희 자작곡은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이고요. 저희가 공연 때 즐겁게 하는 곡 중에 하나고요. 즐기면서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후회 없는 무대 만들고 장렬히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 프로젝트 화이팅! 시선이 궁금해지고 너의 사소한 습관들이 나를 설레게 해 예전엔 간단했던 순간들이 점점 어렵고 복잡해져 슬픈데 기뻐 기쁜데 또 슬퍼 잃을까봐 겁이 나도 행복해서 있게 돼 누굴 사랑하는 게 원래 나 이런 거라면 다들 대단해 보이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 놀라워 아름답기까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 바보 같다고 해도 좋아
비춘 눈빛 하나에도 내 마음은 말도 안 될 만큼 흔들리는데 어쩌면 넌 그렇게 태연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쉴 새 없이 내게 밀려드는 널 먹지도 못한 채 깊이 빠져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남들이 말하는 사랑에 빠진 모습인가 봐 예!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 놀라워 아름답기까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 바보 같다고 해도 좋아 Sweet little winter, beautiful 다고 해도 좋아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스윙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정체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라고 막 혼자서 막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지 씨의 역량은 정말 뭐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근데 이게 지금 아시안 탑 싱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성을 느껴야 하는 이런 경연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워지는 보컬로서는 지금 경연에 참가한 어떤 밴드보다 아주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06호 프로젝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정말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ATB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틸건즈 경기합니다. 그냥 딱 보면은 이 팀은 그냥 사실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팀이다라는 느낌이 확 와요. 음악을 위한 시간과 여유는 저는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틸건즈의 대표곡 Rock is Black 함께 들어보시죠. 누가 말하니 만원 건데 너의 색깔은 거꾸로 검은 빛 Cause rock is black 보이지 않나요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은 약간의 컨디션의 난조가 클라이막스가 없다. 서로 과연 듣고 있나? 아 이거 보고 싶었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한 팀만이 아시안 탑밴드 파이널 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진출하게 되는데요.